가야지요. 구들빼기는 왜 캐러 가요? 돈 벌라고. 아, 구들빼기를 길러서 파세요? 예. 구들빼기를 팔아야 돈이 될까 이거. 구들빼기가 얼마나 비싼데? 구들빼기는 굴과 함께 서포의 대표적인 특산물. 김장철에는 전국에서 찾아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고 대다. 힘들다면서도 밭일을 하려는 엄마. 구들빼기가 이제 비가 안 오고 얼고 해갖고 별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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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다리. 가을부터 수확해 얼마 남지 않은 고들빼기. 그래도 엄마는 한 뿌리라도 더 캐려고 애쓰는데요. 날이 이제 추워갖고 안 큰다 안 커. 안 커. 이거 다 파가면 돈인데. 그 아쉬움에 포기를 못하고 악착같이 바구니를 채워갑니다. 아이고 이거 뭐다야.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 안 거들어줬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할아버지 이제 배 업은 이제 혼자 못 하거든. 전에 재고 할 때는. 남편이 쓰러져 바닷일을 못하자 굴간 돈을 모두 모아 밭을 산 엄마. 자신마저 일을 놓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었죠. 우선 다 객지 생활을 하신 게. 우리 할아버지가 젊으실 때는 그 나조빵을 했거든. 나조 기술이 있어갖고. 어머니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럴 때문에. 그때는 애기가 서이나 된 게 빵도 잘 안 줄라고. 그 당시는 아들 많다고. 서이 된 게 아들 많다고 빵도 안 줄라대. 그래갖고 고향으로 들어왔지. 그 고된 인생길을 그대로 닮아가는 딸. 그래서 엄마는 딸의 인생이 더 애달픕니다. 엄마, 고들빼기 파나? 오이 하네. 엄마야. 어? 어? 오이가? 그냥 지나가다가. 배 안 가나? 좀 따가 해야지. 시울에 이제 다 해놨다. 다 길러놨나? 어. 아유, 고들빼기가 잎이 다 말라집네. 못 심겠다, 못 심어. 위도 파가면 돈을 죽긴데. 아이고 씨. 호미가 파면 안 되나? 호미가 갖고 그 어째네? 이 두 발로 된 거 저 밑에 있나? 아니다. 어? 집에 갖다 놔뒀다. 있다. 너 오빠는 동생하고 저 낙주 잡아 돈을 많이 벌인다 그러는데 인자서 가갖고 쟤 다 잡아먹고 난 뒤에 언제 그 잡아먹기고. 오늘 하루 만에 벌지 뭐. 아이고 참 많이 벌이면 걱정 안 되지. 그래갖고 언제 집 사고 딸 시집 보내고 할게. 집을 몇 년 잡아야 집을 사는. 집이 얼마 하는데 몇 억씩 하는 집을. 굴을 까느라 올해 낙지 조업을 못 나간 딸. 남들보다 늦은 출발에 엄마는 속이 탑니다. 이제 같이 하고 가래. 내 가다 낙지 잡으러 갈게라서 챙겨 간다. 네 갈게가 올 배. 오늘 간다. 아니. 그래 간다 와. 바에 바다 간다. 니도 갈게라. 조금만 하고 가래. 깨려면 못 사는 기다. 부지런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뭐를요? 일로. 죽을 때까지 해야 지금 나만 닦고 빠 가만히 있을까? 자식들 위해 놓지 못하는 일 고집입니다.